디스크 브레이크 장치에서 브레이크 캘리퍼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향 너클과 함께 연결된 백킹 플레이트에서 고정 볼트를 풀고 캘리퍼 피스톤을 위로 들어 올리면 양쪽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패드 고정 철편과 패드를 분리하고 나면 이번에는 캘리퍼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 두 개를 조향 너클로부터 분리합니다. 실제 차량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와 이와 같이 별도로 분리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장소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시험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브레이크 캘리퍼를 분리해 보았습니다.